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가지 종목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 한국 하이오엔 테크놀로지부터 함께 보시죠. 대신증권 리포트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3,5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0% 정도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북미 중심으로 교체용 타이어 호조가 지속되고 이번에 유럽에 눈이 좀 많이 내려서 적설량이 늘어나자 겨울용 타이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더가 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가 변동이 좀 제한된 속에서 원재료나 운임 안정세가 지속됐다는 점도 4분기 실적을 끌어올리는데 요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호적인 업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영업이익률이 미국의 테네시 공장의 초기 비용 때문에 약간은 내려갈 수 있지만 여전히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 1조 원 이상을 큰 폭으로 상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기반의 밸류에이션 또 주가 매력도가 지속된다고 평가했고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6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롯데정보통신이고요. 하나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85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는데요. 대외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쇼핑이나 면세같이 이 차세대 시스템을 수주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스마트팩토리 프로젝트도 상당히 견고했습니다. 미리 수주를 해놨던 이 대형 프로젝트들도 이 매출에 기여가 됐다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롯데그룹사 전반적으로 IT에 대한 기조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SI 수요가 늘어나면서 본업의 실적 성장세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측정되는데요. IT 인프라 관련 투자가 강화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에 자회사의 모멘텀들도 보시면요. 전기차 충전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EVCS의 경우에는 손익 분기점에 근접하게 되면서 신사업 성과가 가시화되는 모습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하고 있는 칼리버스 역시나 자체 플랫폼 정식 오픈을 앞뒀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5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포트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4,71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5% 정도 감소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입니다. 현재 주요 고객사양 견조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판가 하락 그리고 스텔란티스가 또 지난해 또 파업하는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3분기 대비 감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ESS 부문에서도 신제품을 출시했지만 효과가 미미했고요. 소형전지에서도 전동 공구 수요가 크게 둔화됐습니다. 올해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가운데 그래도 수익성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다만 전기차의 수요 둔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스텔란티스와의 조인트 벤처 역시나 살펴보시면 약간의 가동 시점이 앞당겨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적 기여 시점은 내년이다라면서 조금은 멀게 느껴지는 평가를 주기도 했습니다. 현 주가 자체는 역사적인 밴드 최하단 수준에 내려왔다고 보고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여전히 전방에 대한 산업들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 59만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고요. 대신증권 리포트입니다. 어제 주가 급락에 대한 코멘트 때문에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나왔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 전망 때문이었죠. 3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정도 증가하긴 하지만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앨범 판매량도 기대치를 하회했고요. 4분기에 일본 공연에 대한 매출이 발생을 했지만 결국에는 인식 시점이 좀 이연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음반 판매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가지고 음반 판매량에 대한 성장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지와 엔믹스의 신보 초동 판매량이 전작 대비 크게 감소했는데 결국 지난해와 같은 음반 판매량은 어렵고요. 공연 목액수나 개런티 같이 공연 부문의 성장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13만 5천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알려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일정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증시 주요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가 잇따라 발표가 됩니다. 어떠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죠. 미국에서 12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됩니다. 한국 시간 17일 저녁,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는 건데요.
소비자 지출이 여전히 탄탄한 수준을 나타낸다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더욱더 늦춰질 수 있고 다소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표가 나오게 될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17일 오후 10시 반에 발표가 되니까요. 오늘 10시 30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산업 생산 지수 같은 경우 오늘 오후 11시 15분에 발표가 된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미국의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는데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18일 오전 4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4시에 발표가 되면서 아침 정도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베이지북은 통상 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가 되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베이지북에서는 어떠한 스탠스가 발표가 될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공개됐던 베이지북에서 연준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완화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시장의 3월 금리 인하설이 유효한 만큼 이번 베이지북에서 나오게 될 미국의 이 물가에 대한 평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한국으로 가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관련 테마로는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부품이 있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갤럭시 부품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갤럭시 시리즈의 특징은 AI로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시간 통역 통화인 AI 라이브 통역콜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통화 중에 언급된 작업 내용을 AI가 정리를 하거나 여행 관련 정보 분석, 저조도 영상 개선 등도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해당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삼성 가오스가 탑재된다는 점에서도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갤럭시 AI 등을 갤럭시 S24에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라든지 갤럭시 부품 관련 종목들 그리고 AI가 키워드인 만큼 온디바이스 AI라든지 AI 반도체 종목군들까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지 여부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게임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요. 드래곤플라이가 아도르, 수호의 여신을 출시합니다. 신작인데 오늘 신작이 출시가 되는 만큼 그 반응도 눈여겨보셔야겠고요. 관련 테마 종목으로는 게임 종목, 그리고 관련 종목으로는 드래곤플라이가 있습니다. 이 신작을 출시하는 만큼, 정식 출시하는 만큼 드래곤플라이의 주가 흐름 오늘 상승할 수 있을지 또는 하락할지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서 투자 플랜 세워보셔야겠고요. 다음 일정 확인해보시죠. 마지막으로는 롯데칠성의 일부 주류 가격이 인하가 됩니다. 따라서 관련 테마 종목으로는 주류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셔야겠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롯데칠성의 주가 흐름도 파악해보셔야겠습니다. 롯데칠성 음료가 1월 17일 오늘부터 청주 그리고 약주 등 일부 제품의 출고가를 5.8% 인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화수복 같은 경우 기준 판매 비율 적용으로 기존 출고가 4,196원에서 5.8% 하락한 3,954원이 되고요. 청아의 경우에는 기존 출고가 1,669원에서 5.8%의 가격이 인하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하 소식이 나머지 주류 기업들 쪽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롯데칠성의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드렸고요.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